네, 다음 게시판 사연은 뭔가요? 예, 게시판에 올라온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저에겐 아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계모가 한 분 있습니다. 그 계모가 작년 5월에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저에게 상속했습니다. 그 유산이란 게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12억 시가 건물입니다. 근데 그걸 계모와 제가 공동 소유하다가 계모가 사망하면서 그 소유하던 건물 절반을 저에게 상속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건물은 온전히 저 이름으로 등기됐습니다. 문제는 계모에게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. 근데 그 계모는 그 아들에게 집을 사주기도 했으나 그걸 다 날리는 등 문제가 있어서 그 유산을 그 아들에게는 주지 않고 저에게 모두 넘긴 겁니다. 네.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작년 초에 그 계모 아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친자 판명이 난 한 달 후 계모가 사망했습니다. 계모가 죽자 그 아들이 자기 상속분을 달라며 전화를 왔는데요. 정말 계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, 나눈다면 얼마나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이거는 이제 계모가 다시 시집 오기 전에 네. 옛날에 자기가 낳은 아들, 그 아들한테 이제 상속을 하지 않고 그 자기가 다시 들어온, 새로 저 결혼한 네. 그 딸에게 줬는데 그걸 나눠줘야 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하다는 사연입니다. 우리 김영주 변호사께서 네.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지금 게시판 상담 내용을 보면은 네. 뭐 이렇게 계모자 관계네요. 그러니까 이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질 않습니다. 네. 예, 그냥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 관계로 맺어진 인적 관계에 불과합니다. 근데 예전에 1990년도에 우리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계모자 관계도 상속이 일어났어요.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90년대 개정이 되면서 이제 계모자 관계는 인적에 불과하고 상속이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계모와 상담하신 분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일단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이 상담 중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2억 시가 건물을 남겼는데 그걸 계모와 이 전화 주신 분이 상담 주신 분이 나누어 가졌습니다. 네. 공동소유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모는 아버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으신 거고 네. 우리 상담 주신 분은 그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으신 거예요. 상속분은 이제 조금 다르겠죠. 배우자는 1.5, 네. 직계배속 1이니까 다르겠지만 어쨌든 12억 건물에 대해서 그 상속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각각.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, 계모도 돌아가셨잖아요. 그 계모가 네. 돌아가시기 전에 어릴 때, 예전에 그 두었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네.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제 친자로 판명이 난 거죠. 네. 나고 나서 이 계모가 사망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계모가 가지고 있는 상속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모가 가진 그 지분만큼은 지금 친자로 판명된 계모의 직계비속한테 네. 줘야 됩니다. 아.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. 근데 여기 한 가지 이 상담 내용은 좀 불분명하긴 한데 네. 아주 어릴 때라는 게 언젠지 모르겠어요. 이게 아. 뭐 젖먹이 때인지 뭐 3-4살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뭐 거기에 따라 달라지나요? 뭐 이거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네. 달라질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친족 관계를 할 때 혈족 이런 관계가 있을 때는 그냥 부모가 자녀를 자식을 낳음으로 해서 생기는 자연혈족 관계가 있고 네. 그다음에 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. 그 대표적인 법으로 맺어진 거 법정혈족 관계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관계가 입양이거든요. 입양인데 예전에 보면은 어릴 때 이렇게 아주 어릴 때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아주 갓난아기부터 키웠는데 그때 출생신고 자체를 친아버지와 새로 들어온 엄마 사이에서 아, 실제 네. 친자식처럼 낳은 걸 해서 이렇게 친생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. 아닌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출생신고를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그때 이제 그 친부모가 아닌 한쪽 배우자와 그다음에 이 자녀 사이에
서로 간에 입양에 합의하는 의사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 다툼이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나왔으면 그 친생자 출생신고를 이제 입양신고처럼 봐주는 거예요. 법적으로 그 뭐 우영이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봐주게 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릴 때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젠지 모르겠고 뭐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굳이 하나 여지를 둔다면 아주 어릴 때 왔으니까 출생신고를 표현은 계모라고 하셨는데 네. 이 출생신고를 그 계모와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로 혹시 했고 그걸 입양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갖추었다면 그 친부모가 돌아가시면 저 계모가 돌아가시면서 이 상담하신 분에게 상속한 거 있잖아요. 네. 그분 상속을 받을 수는 있겠죠. 근데 이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또 계모는 계모대로 친자녀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상속분을 나눠 가져야 돼요. 네.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인정이 되면 이 친자로 판명된 그 계모의 자녀한테 돌아가는 몫이 또 줄어들겠죠. 네.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사안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분 네. 이외에 그 계모의 상속분 그리고 지분만큼은 그 계모의 친자로 판명된 아들에게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